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한 요즘 생필품이나 식료품은 물론 책이나 차량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각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입니다. 막대 모양으로 생긴 부호라는 뜻의 바코드는 굵기가 서로 다른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가 섞여 늘어서 있는 모양인데요. 1940년대 후반 미국에서 개발돼 오늘날 전 산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코드는 편의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등에서 많은 양의 물건을 살 때 계산을 손쉽게 해주고 계산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바코드에도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코드는 0과 1, 두 개의 숫자를 사용해 수를 나타내는 이진법 체계를 적용해 이를 검은색과 흰색의 막대로 표시하는데요. 바코드 인식기가 바코드 속 숫자를 읽어낼 때 검은색과 흰색의 빛의 반사도 차이를 이용해 각각을 0과 1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빛의 반사가 약한 검은색은 0으로, 빛의 반사가 강한 흰색은 1로 인식해 해당하는 수를 읽어내도록 한 것이죠. 바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코드 아래에 나열된 숫자들도 함께 보입니다. 이는 바코드 인식기가 오작동할 때 사람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써둔 것인데요. 이 숫자에는 제품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바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의 국제표준 바코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형 바코드는 13자리 숫자, 30개의 줄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형 바코드의 처음 3자리는 국가번호로 우리나라는 880입니다. 다음 4자리는 제조업체 번호, 그 다음 5자리는 상품의 고유번호, 마지막 1자리는 체크번호입니다. 표준형 바코드가 길고 복잡해서 최근에는 단축형 바코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8자리 숫자, 22개의 줄무늬로 나타냅니다. 단축형 바코드 역시 첫 3자리는 국가번호, 다음 3자리는 제조업체 번호, 다음 한 자리는 자체 상품 번호, 마지막 한 자리는 체크번호입니다. 마지막 자리에 있는 숫자, 즉 체크번호는 판독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앞에 숫자들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이 체크번호를 구할 때 1차 방정식이 활용됩니다. 알고 싶은 체크번호를 미지의 수 X로 둡니다. 홀수 번째 자릿수 합에 짝수 번째 자릿수 합에 3배를 더한 후 다시 X를 더하여 10의 배수가 되게 하는 X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체크번호가 되는데요.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한 수는 9. 그러므로 이 제품의 체크번호는 9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체크번호를 통해 숫자가 잘못 읽히거나 인접한 숫자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 등 대부분의 오류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코드. 재미있는 수학을 발견하셨나요?